어디론가 줄지어 내려가는 수십 명의 청년들. 차례로 피를 뽑는 이들은 종합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실시한 생동성 시험 참가자들이다. 피알바, 마루타 알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 피알바로 갈래? 마루타로 갈래?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게 뭐야? 물어보면서 알게 되는 건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 뭐 큰일 났다는 사례는 못 들었으니까 단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명 꿀알바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이들이 생동성 시험으로 몰려들고 있다. 어지럽다거나 뭐 두통 증상이 있다거나 이러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반드시 말씀하셔야 돼, 이상 반응 있으신 분들은. 참가자들의 지원 동기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였다. 의지라는 말이 그리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보다는 취업준비를 남은 상황이라 아르바이트는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걸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저 시간이 14년부터 18년까지 다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 구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 텀이 좀 쉬는 데가 있어가지고 참가자들은 약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30분 간격으로 체열하고 있었다. 시험을 완료하기까지 총 30번이 넘는 체열이 진행된다. 하루 종일 꼬제. 네, 6시까지. 저는 이제 체열하고 나서 혹은 이 카테터 설치하고 나서 갑자기 막 좀 어지럽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갑자기 피로가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인데 크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주세요. 시간에 맞춰 이루어지는 철저한 약 복용. 참가자들이 먹는 약은 안전할까?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음번만 크게 드시겠습니다. 참가자들이 복용하는 약 중에는 자살 성향을 높이는 부작용을 지닌 것도 있었다. 부작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참가자들. 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을까? 낮에는 한두 분 정도가 상주를 하셨었는데 밤에는 상주하시지 않고 어딘가 뭐 다른 곳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시는 정도였고 저녁 시간이 되면 센터 안에 상주 의료진 없이 참가자들만 남겨지는 상황.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현입니다. 임상시험이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험을 의미하는 큰 개념의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이라고 하면 동물 실험까지 끝난 신약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신약의 출시를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방금 화면으로 보신 것은 임상시험의 한 종류인 생동성 시험입니다. 생동성 시험, 즉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제약회사에서 특허가 만료된 기존의 오리지널 약과 화학식이 동일한 복제약을 판매하기 전에 그 둘의 효과가 똑같은지를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최근 이 임상시험 아르바이트가 구직자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 조건 없이도 편안히 앉아서 고액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PD수첩이 만나본 임상시험 경험자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지하철. 최근 지하철 광고판에서 각종 질환과 관련한 시험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구인글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 시험과 관련한 진료비와 검사비, 그리고 소정의 교통비까지 지원해주겠다며 참가자들을 모으고 있다. 공공장소에 게시된 시험 참가자 구인글. 시민들은 광고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또 되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은 저야 좋죠. 어느 정도 돈이 또 되고 하니까. 알바를 구하는 사이트에서 좀 봤었는데 또 친구들이 또 이제 말해준 적도 있고
그래서 좀 알게 됐어요. 그 생동성 그런 알바를 하면은 단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참여했다 해서 뭐 다들 생각하는 게 큰 크게 이제 이상이 있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의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시험 참가자 모집글은 일주일에 수십 개에 달한다. 심지어 시험 참가자만 구하는 전문 사이트가 따로 있었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방학 때가 조금 더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뭐 직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에 하는 것 같은 경우에 하실 수는 있겠지만 평소에 불가능하시잖아요. 신약 시험의 경우는 70만 원 이상의 사례비가 지급되는 시험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이 같은 임상 시험과 생동성 시험이란 약의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다. 이 중 임상 시험이란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고 이상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고. 생동성 시험이란 국내에서 이미 시판 중인 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제조된 복제약의 체내 흡수율이 기존의 약과 동일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는 시험이다. 때문에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생동성 시험을 선호한다고 한다. 베이룬 씨 역시 그런 이유로 생동성 시험에 참가했다. 주말에 이틀 해서 이제 격주로 진행을 하면 그 다음 주에는 그 뭐 30에서 50만 원, 뭐 최대 70만 원까지 받아본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받을 수 있으니까 아, 좋다구나 하면서 그냥 받은 거죠. 그러나 생동성 시험이라고 해서 그리 안전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약을 아침에 못 먹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30분, 1시간 단위로 계속 이제 로테이션 돌면서 피를 뽑거든요. 한 친구 엄청 약한 친구였거든요. 정말 뼈밖에 없는 친구였는데 피 뽑는 도중에 갑자기 픽 쓰러진 거죠. 픽 쓰러지고 그냥 거의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 병원의 간호사들이 이제 뭐 응급 조치 같은 걸 하면서 어쨌든 뭐, 그 뭐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김병준 씨 역시 함께 간 친구의 이상 반응을 목격했다고 한다. 간호사랑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기본적인 검진을 하고 이제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받아가지고. 뭐 문제는 없었는데 저도 이제 딴짓을 하다가 이러길래 이제 보니까 이제 코피를 이렇게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니까 저 이제 놀라서 이제 코피가 난다 그랬더니 이제 간호사랑 의사가 오더니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부작용은 좀 겪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하는 거냐면 한 달 안쪽으로 어지러움증이나 이런 걸 호소하긴 했어요. 어지러움증, 구토감 정도. 아, 나 왜 그러냐면 죽는 거 아니냐 막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생동성 시험 중 참가자들의 안전은 보장되고 있을까? 직접 시험에 참여해보기로 했다. 신체 검사를 통과한 수십 명의 청년들. 이들은 2박 3일간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하루에도 10차례 이상 이루어지는 체혈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 활용은 거의 불가능했다. 참가자들은 수시로 피를 뽑고 시간에 맞춰 약을 먹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했다. 자이약을 조그만 약컵에다 넣고 저는 물 2개를 상추하고요. 그리고 물은 남기지 마시고 저이약 끝까지 다 드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정확하게 잘 들어가는 게 그럴 때 딱 그 과정이 사실 실험용 쥐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약을 먹고 물 먹고 입안 검사하고 약을 먹었는지 이제 간호사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정말 실험용 쥐는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약의 부작용으로 복통에 시달리는 참가자도 있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중간에 만약에 그러면 좀 많이 봐요. 좀 깎아요? 실제로 사전 설명회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수많은 부작용 증상들이 쓰여 있었다. 시험 참가자 사례비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각각의 단계마다 시험을 포기할 경우
대폭 줄어든 사례비를 받게 된다. 때문에 참가자는 끝까지 이상 반응을 숨기기도 했다. 사례금이 깎일 뿐 아니라 향후 3개월간 생동성 시험 참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럼 약물의 그 효능이 그치기도 하고 혹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정을 해둔 건데 20만 원 받고 3개월 못 한다는 그 페널티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저도 학생 때 그 10만 원, 5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사실 5만 원이면 일주일 생활비가 나오거든요. 적게 가세요 하면. 그러니까 한 70만 원 받으면 거의 두 달 생활비가 가까이 나오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또한 부작용을 호소해 봐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한다. 문제는 없었는데 형이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느냐 하더니 아, 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아마 보험 적용이 안 돼 있어서 뭐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약간 돌려서 회피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는 생동성 시험의 경우 보험 가입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거에 대한 보험이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결국 바꿔 말하면 그 약을 먹고 혹시 탈이 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약이든지 간에 약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위해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 자체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참가자도 있었다. 우선 저녁 8시였나 9시 이후로는 그 관계자들 전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당직 직원만 있는 걸로 보였고요. 사실상 관리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담배 피시다 걸리신 분들도 그 사이에 담배를 피려고 하셨던 거고 옆에 있던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 냄새가 연하게 나는 걸 봐서는 뭐 앞에 편의점에 가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드시고 오셨던지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몇 시험 참가자에게선 담배 냄새가 나기도 했다. 화장실 창문 밖에선 누군가 내부에서 피운 것으로 보이는 담배 꽁초도 발견됐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생동성 시험. 이를 직접 목격한 설진웅 씨는 약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렸다고 한다. 제가 목격한 것처럼 음주를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해서는 안 될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뭐지 저기 동등성을 시험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안 걸리고 넘어갔다지만 걸리지 않고 넘어갔다지만 그러면 그 잘못된 결과가 기록되고 있고 그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 오히려 그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저한테는 떨어뜨린 것 같아요. 전문가는 생동성 시험이 국가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완전한 신약이 나와서 1상, 2상, 3상으로 갔을 때에는 통합관리되는 게 식약처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생동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이나 대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면서 통합관리는 안 되어 있죠. 카피약과 오리지널 약의 차이를 보는 그 생동성 시험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그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수준이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임상 일상에 맞춰서 끌어올리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동성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시험에 다시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네, 알약하라고. 이게 새로운 알약이 아니고 시판되던 거라서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방약이 아니라 치료약이라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었고 딱히 저번에도 했었는데 그게 문제 생겼어서 뭐 병원에 사는 거니까 뭐 치료는 했을 거고 뭐 부작용 있을 만큼 할 정도면 임상실험을 안 하겠죠. 편한 거 같아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 몸 하나 봐서 약 하나 먹고 빗대고 끝이니까. 안전할 거란 막연한 믿음 속에 자신의 몸을 내맡기는 사람들.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동성 시험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생동성이나 기타 임상시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3개월간 쉬었다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의 위험성은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사례자들은 비록 복제약이지만 그래도 안전성이 입증된 약을 먹는 게 안전할 거란 생각에 생동성 시험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시판된 적이 없는 신약의 경우는 어떨까요?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 이곳에서 올해 64살인 송종현 씨를 만났다. 9년 전 간암 판정을 받았던 그는 또 한 번의 암 선고를 받았다. 림프종암 2기였다. 이때 그냥 죽어버리자. 또 어떤 치료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고통스럽고 힘들고 머리 빠지고 야이고 못 먹고 삐쩍 말려갖고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기 쉽다. 죽어도 그냥 언제는 몸으로 죽자. 그냥 거부했어. 치료 거부했어. 안 했어. 이제는 어느 의사도 신뢰 못하겠고 어느 병원도 믿지는 못하겠어요. 간암 판정 직후 간 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4년 만에 복막으로 전이돼 간암 4기 판정을 받았던 송 씨. 당시 그는 부작용이 심한 항암제 치료 대신 의사가 추천한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말로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아, 이런 혜택도 있고 이런 약도 있는가 싶다. 그런데 3개월 됐을 때부터 이게 이제 혹에 이렇게 양쪽 모가하고 서해부에 갔을 때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됐던 거죠. 임상시험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양쪽 목과 아랫배 쪽에 인접한 넓적다리 부근에서 혹이 만져지기 시작했다. 저는 한 5차례 걸쳐서 조직검사를 요구하니까 조직검사 요구하게 되면 임상은 중단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중단이 되더라도 어떤 병인지 알고 어떤 병을 더 먼저 치료할 건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일 없어 그냥 진행합시다. 예. 지금은 어떠신가? 통증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통증이 없고 이게 또 이렇게 지금은 아주 이렇게 혹이 어디 가고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빨갛게 부으면서 엄청 통증이 심해가지고 밥도 못 먹어요. 춤도 못 생겨요. 1년이 넘는 임상시험이 끝나고 송 씨는 자신이 가짜 약을 받은 위약 그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가 참여한 시험은 환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해 이중 맹검법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송 씨의 경우 위약 그룹에 속해 그동안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투약받은 것이다. 실망하는 송 씨에게 또 다른 신약 임상 시험을 구원했다는 의사. 고민 끝에 참가를 결심한 송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입원을 해서 이렇게 CT 찍고 온몸을 검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서 조직 검사에서 림프종 2기라고 의사한테 이 진단서가 나온 거죠. 조직 검사 결과 림프종 2기를 진단받은 송 씨. 그런데 우연히 7개월 전 소견서를 발견하게 된 송 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5월 달 소견서에 이미 림프종 암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비교해 보니까 12월 달에 다른 조직 검사를 다른 임상을 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해 보니까 림프종 암 2기로 나왔고 이건 5월 달 아닙니까? 5월 달 소견서를 떼 보니까 이렇게 써졌거든요. 그러면 12월 달 전에 이미 이 임상을 하는 동안에 의사는 내가 림프종암이라는 걸 이미 알았다는 거죠. 알았으면서도 1년 9개월 동안 나한테 숨긴 거죠. 숨기고 임상만 진행한 거죠. 송 씨는 의사가 임상시험을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림프종암 발병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고 믿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담당 의사는 어떤 입장일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상 실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 네. 절차를 거쳐서 임상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송종현 씨는 담당 의사의 말만 믿고 임상 시험을 지속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한다.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근데
이런 임상시험은 이제 꿈에도 몰랐었고요. 이렇게, 아, 우려사고가, 이게 우려사고구나. 그걸 이제 내가 우려사고 당한 사람들 마음을 입장을 헤아리겠더라고요. 임상시험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사람은 송 씨뿐만이 아니었다. 5년 전 남편이 사망하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는 신정희 씨. 그녀는 남편이 간염약 임상시험에 참여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말한다. 이거는 1차 실험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끝났냐면은 부작용도 전혀 없고 그냥 걱정 안 하고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 전혀 안 하고 해도 된다. 효과가 좋은 약이니 걱정 말라는 설명을 듣고 참가한 임상시험. 그런데 시험 시작 6개월 만에 남편은 부작용을 겪었다고 한다. 피로감을 많이 느껴져.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가끔가다 어지럽다 그러고 이게 힘이 없대요. 그래갖고 그 정상적인 패턴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애 아빠가 이제 관찰했을 때 그 전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 아빠가 가서 이제 가서 같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몸이 무기력해지고 뭐 증상 얘기를 다 했더니 그리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이 약을 못 먹겠다고. 실제로 보고된 해당 약의 이상 반응에는 남편의 증상도 포함돼 있다. 결국 2004년 2월 임상시험을 중단했다는 남편 김종석 씨. 가족력이 있었던 김 씨는 그 뒤로도 꾸준히 간을 관리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2010년 급격한 체중 감소와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은 그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이미 수술도 이식도 불가능했던 상황. 결국 남편은 8개월간의 연명치료 끝에 눈을 감았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뒤 차트를 살펴보던 신정희 씨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암을 선고받기 1년 전에 이미 간세포 암이란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이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저한테 이래요. 그 시끗시끗하게 뭐가 보인다 이랬어요.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줬으면은 항암 치료라도 해준지 어떤 조치가 없었죠. 우리가 간다고 해도 못 가게 했죠. 그러면 지금 끝까지 갔을 때 환자가 이미 죽을 때 이것도 여기서 본인이 먼저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애 아빠가 몸무게가 빠지고 그다음에 복수가 심하게 차고 얼굴 시꺼매지니까 그때서 암이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부작용 때문에 시험을 중단했던 남편에게 다시 그 약을 처방한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이 약은 정식 시판 중이었다. 아니 그러면은 암 환자를 항암 치료해야 되는데 아니 간염 저기 그 바이러스 죽이는 약 신약을 왜 먹이냐 이거지. 이걸 먹이고 나서 암 환자가 제 생각에요. 암 환자가 어떤 변화가 있나를 관찰하는 거를 나는 봐요 이거를. 내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쓰고 싶지 않은데 완전 마루타인 거야. 진짜. 담당 의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당시 병원을 찾았다. 혹시 소아기내과에 이라고 제주도 가셨어요. 퇴직 가실 거예요. 퇴직 가셨어요? 네. 제주도 혹시 어디로 가시는지? 병원이라고. 수병원이요? 오랜 수소문 끝에 김종석 씨를 담당했던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김 씨에게 부작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부작용도 없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걸 중단한 거라고. 벌써 얘기가 그렇게 달라진 건 아니죠. 근데 나중에 암이 생겼다고. 암이 생겼는데 암보다도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약을 안 먹기 때문에 나빠져서 그 당시에 약을 다시 쓴 거거든요. 그건 임상이 아니죠. 그건 치료인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그런데 2006년 식약처에 신약 허가를 받았던 해당 약은 부실한 임상시험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현재는 처방을 권하지 않는 약이라고 한다. 저만 해도 국내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이 국내에서 먼저 통과됐다고 하면 안 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좀 상당히 거기 부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훨씬 더 근거를 저는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거죠. 부작용 생겼던 분들은 당연히 안 쓸 거고 네. 새로 처방할 때도 일단은 그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새로 처방하는 분들은 있어요. 신규 처방은 없다고 봐도 될 거예요.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 측은 다음과 같이 밝혀왔다. 미국 임상시험에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파트너사가 한국 자료를 근거로 개발을 중단한 결과라고 밝혀왔다. 신약 개발의 이면에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관련돼 있다고 한다.
제약회사들이 의사들에게 뒷돈 주는 관행. 5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때마다 제기되는 제약사와 의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 그 관행의 고리는 왜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 최근까지 대형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며 신약 개발에도 관여한 전직 영업사원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어떤 약이 하나 나오면 그 과와 관련되어 있는 협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 협회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거의 임상에 헤드를 맡게끔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 세네 손가락 안에 드는 교수가 이 신약이 좋다라고, 나쁘지 않다, 정말 좋다, 이런 환자한테는 너무 좋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 파급 효과는 사실은 그 병원뿐만이 아니라 전시적으로 있거든요. 거기 안 나타나게 되는 때문에 임상시험 책임 교수를 관리하는 것이 제약사 내 대학병원 담당자들의 역할이라고 한다. 한 달에 최소 한두 번씩은 계속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한 10번 정도 미팅을 하면요. 두 번은 정말 연구 목적의 미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나머지 8번의 미팅은 뭐 친분 때문에 어떤 뭐 식사, 그냥 식사일 수도 있고요. 흔히들 이제 식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 연구와 관련된 분들만 식사를 지원하는 게 사실은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외적인 여러 가지 식사의 지원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거는 사돈의 팔촌까지도 지원을 하는 상황도 있어요. 해외 학회를 가는 경우에는 이제 학회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흔히들 이제 운동한다고 하죠. 골프 치러 가는 경우에는 이제 모든 거를 다 뭐 2박 3일, 2박 3일 모든 걸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송종현 씨의 림프종암과 김정석 씨의 사망은 이들이 참여한 임상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에게 목숨을 맡긴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담당의가 조금만 더 마음을 썼다면, 그리고 조금만 더 정보를 줬다면 이들이 의사의 도덕성을 의심하고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1830년대부터 임상시험을 시작한 프랑스는 전통적인 제약 강국입니다. 그런 프랑스에서 바로 이틀 전 신약 임상시험과 관련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신약 임상시험을 받던 6명이 중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뇌사 상태고 나머지 5명도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건부는 밝혔는데요. 프랑스에서 진행 중이던 정서장애 치료제 임상시험 도중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해 시험이 중단됐다. 제약 강국이자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임상시험의 역사를 갖고 있는 프랑스. 그럼 프랑스에서조차 이런 사고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임상시험 중 약물로 인해 사망한 이들이 50명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신약 개발에 있어 임상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그러나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건강 역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우리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한 유가족을 만났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김준태 씨 역시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제 뭐 신약이 있는데 그 약을 쓰면은 뭐 좋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래서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또 몸이 아프면 당연히 좋은 약이 나오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럴 땐 한번 좋은 약이 있는데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그러면 나부터도 좀 내가 몸이 아프니까.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목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한 김 씨. 그는 시험 시작 55개월 만에 폐암으로 목숨을 잃었다. 원래 지병이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전혀 없고 굉장히 몸이 건강한 편이었어요. 뭐 폐 관련이라든지 뭐 다른 관련된 어떤 병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김준태 씨는 언젠가부터 신체 곳곳의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마 이제 그 약을 쓰면서 상황이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상태가 좋아지긴 했는데 어느 시점 지나고 난 다음부터 눈도 뭐 좀 침침해지는 것 같다. 사실은 뭐 이게 숨을 쉬는 건 먹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가 거의 없었어요. 네, 이가, 그러니까 이가 다 망가지더라고요. 언제 이후로 그렇게? 거의 임상 실험하면서 치과 간 내역이 다 떠요.
죽기 전 4년간 김 씨의 의료보험 지급 내역은 150여 건에 달했다. 동생은 시험 부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임상시험이 처음 시작된 게 2008년도 6월 24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참가하기 전에 어떤 그런 그 조건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미리 투약을 하는 겁니다. 몸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몸을 만드는 거예요.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에테라는 약을 계속 연속적으로 투여를 합니다. 김 씨는 먼저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고 1년 뒤 신체 검사를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한다. 그 이후부터 신약 투여를 시작했지만 김 씨가 사망하면서 임상시험은 종료됐다. 그걸 장기간 복용하면 독성이 많이 쌓여요. 그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1년 내는 시점에 2009년 6월 16일 날 그 아마 시험 책임자가 형을 한번 몸을 한번 스크리닝을 또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영상 검사, 엑스레이 검사, 흉부 검사를 아마 형한테 실시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영상 검사 이제 거기에서 간지성 폐질환이 나온 거예요. 네, 1년 만에. 1년 만에. 1년 만에. 그럼 이거는 아예 신약 검사도 들어가기 전에. 본 임상 시험에 들어가기도 전에. 간질성 폐질환은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서도 발견됐던 질환으로 폐조직의 염증이나 섬유화가 진행돼 폐기능을 약화시킨다. 엑스레이상에 뭔가 나쁜 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 아니요 없었어요. 전혀 네 전혀 없어요. 네. 그럼 남편분도 모르고 계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냥 거기서 일례적으로 찍는 거 아닌가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남편분도 그거에 대한 고지를 네,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만약에 제가 그걸 알았으면 뭐 나중에 뭐 차후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논의를 했겠죠. 예. 당시에 그럼 형님께서는 이런 부작용을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고지를 받았다, 얘기를 들었다라고? 없어요. 고지 받았다 그러면 고지 받았다 그러면 임상시험을 더 참가를 안 했겠죠. 자신의 몸 상태도 모른 채 김준태 씨의 임상시험은 4년 반 동안 계속됐다고 한다. 결국 정 씨는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그리고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네. 이거는 그러면 지금도 제가 제일 속상한 게 알잖아요, 자기가. 참 애 이제 2학년이니까 군대에 있는 애니까 뭐 미안하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한번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만큼 이게 얼마나 숨을 못 썼으면은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나중에 그냥 모르핀만 계속 들어가서 그러고 이제 임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담당 의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일단 거절하셨다가 이제 어떤 이유인지 좀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혹시 그 담당 교수님한테 직접 한번 이렇게 의견 왜요? 그래요? 네. 네.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그때부터 이제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이 없어요. 억울한 마음에 제약사에 항의해 봤지만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답변뿐이었다. 금액을 따져보니까 뭐 4,500 정도? 그렇게 변호사가 그 종이를 주시고 가더라고요. 그 자기네는 네 우리는 이렇게 뭐 조정 신청을 하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민사 소송에서 이제 얘기가 있을 때 자기네는 뭐 도의적인 책임은 진다. 그러면 자기네 잘못한 거 없다. 항상 이러죠. 임상 시험에 참가한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 이들을 위한 보상 규정은 있는 걸까? 임상 시험 그 책임자는 그 임상 시험 참여로 인해서 그 시험 대상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그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되고요. 네. 또한 그 임상 시험 의뢰자인 그 제약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그 부작용에 대해서 그 치료를 포함한 그 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 시험의 주체인 제약사에선 김 씨의 간질성 폐질환이 신약이 투약되기 이전에 발병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임상시험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 그녀는 홀로 남겨진 삶의 무게를 오롯이 견뎌내고 있다. 많이 힘들죠. 네. 그리고 사실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여자 나이 뭐 50대 중반 이후로는 뭐 특별히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일하는 게. 네.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애는 공부는 시켜야 되니까 예.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간신히 생활 꾸려 나갑니다. 네. 임상시험 부작용의 피해자들은 의사나 제약사 등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일반인이 임상시험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입증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의료사고라든가 환자가 잘못됐을 경우에 환자들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것은 결국에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의료에 있어서는 정보의 한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하는 수준이 의사하고 똑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차트를 백날 봐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디가 속 시원히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혹시 이게 부작용인가 내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정말로 연구자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정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의무기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임상시험 도중 부작용 사례가 발생해도 외부에 알려지기 힘든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한다.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는 역할을 임상시험을 진행한 의사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보고는 됩니다. 하지만 그 보고가 된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 부작용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 의사들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형식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 약이 아닌 이러이러한 지병 때문에 발생 확률이 더 높다라는 형식으로 발표를 하면 사실은 뭐 그냥 약은 통과되는 거죠. 예. 판정할 수 있는 거는 그 환자를 봐왔던 의사가 해야 되는데 그 봐왔던 의사는 결국에는 그 임상을 진행했던 의사이고 그 의사의 의견이 거의 전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해관계가 있으니 이거를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 대형 병원들은 시험 대상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를 갖추고 있다. 윤리위원회라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그 대학병원의 의사들이잖아요. 의사들과 뭐 임상센터장이랑 뭐 병원장이나 뭐 원무부장이나 뭐 구매팀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데 흔히 쉽게 얘기해서 전 병원장이 내가 임상 진행할 건데 윤리위원회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참 누가 안 시켰는지도 궁금할 거고요. 그걸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윤리위원회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그냥 서류 검토상 이거 서류가 보완해라 보완해라 이런 제가 직접 서류를 이렇게 들고 뛰어봐서 아는데요. 식약처는 이런 지적에 어떤 입장일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종교인이나 법조인 등 비의학 전문가하고 또 해당 임상시험 실시 기간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포함토록 해서 이 투명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그 활동 사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의 공정성이 뭐 결여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우리나라를 임상시험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73조 원이 넘는 세계 임상시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공개됐다. 정부는 특히 외국 제약회사들의 임상시험 유치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보면 최근 국내 제약사는 줄어든 반면 외국 사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하는 임상시험은 다 미국 제약회사들 것들이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지금 뭐 한 7, 80%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이 제약회사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능하죠. 그럴 계획이면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이용해서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이 실험비를 대주는 것이 아니고 국내 제약회사들이 국내에서 좀 더 어떤 특정 약을 개발해가지고 하기 편하는 어떤 규제를 강화하는 게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되고 규제를 강화해야 국내 제약회사들이 더 나아지는 거죠. 사실. 정부의 발표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해 임상시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일부 노인층과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적 의료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미국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러면 저희도 그 국민 개보험 하지 말고 사보험으로 가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건 공보험입니다. 공공성이 있는 준조세의 성격인 돈을 가지고 그런데 기업을 배불리는 그런 정책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업이 신약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녹아들어간 비용을 나중에 약값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우리가 낸 돈으로 의료보험료에서 보존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보험 체계로 그렇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보험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주정부가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정부가 100% 다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사보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그 임상시험에 들어갔을 경우에 다 그 보험사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하도록 통상진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강행을 그 부과를 했어요. 의무를 부과를 했어요. 서울은 지난해 4년 연속 임상시험이 가장 많이 실시된 도시 1위를 차지했다. 암센터를 보유한 대형 병원들이 질비하고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서울. 손쉬운 환자 확보가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해 외국의 제약회사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에선 임상시험 지원자를 상시 모집할 뿐 아니라 각종 상품들까지 제공하고 있다. 병원에 찾아가 임상시험 지원 방법을 물었다. 저희가 지금 선물 구비해 놓은 건 없어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되신 분들이 없거든요. 네, 그때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 교수님들이랑 같이 고민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환자들 입장에선 정부의 이처럼 적극적인 임상시험 유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까? 예, 반갑습니다. 시간 내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상시험이 그 많다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에요. 예,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그런 약을 임상시험이 하기 힘든 구조예요. 사실은 가능성이 있는, 생명의 가능성이 있고 장기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 약들이 주로 많아요. 근데 이런 약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기회인데 문제는 이 피험자, 임상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가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게 큰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피험자 센터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피험자 센터는 임상에 참여하는 사람이 권익보호를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임상시험을 잘하게 만들도록 하는 기관이에요. 임상시험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부는 또한 저소득층에게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팽팽하다. 기존에 법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그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약이 없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임상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그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환자에 대해서 이런 그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지 생동성 시험에서 이제 비용을 사례비를 적정한 사례비를 주게 돼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믹스되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한술 더 떠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이런 임상 시험을 하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임상 시험이라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이렇게 임상시험 유치를 가지고 열을 올리는 나라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은 일단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경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런 나라들조차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나 그런 걸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임상시험을 통한 경제적 효과 이전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우리 같은 바깥 양반이 있어서 또 좋은 약이 나와서 또 많은 이제 환자들이 또 고통의 살방이 돼서 좋은 약을 만드니까 또 신약회사는 또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또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또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런 피해자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약 개발은 경제 규모를 떠나 미래의 환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임상시험에 자원한 시험 참가자들의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 개발을 위해서라도 시험 참가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피투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